네, 이제 민들레 D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우선 여기 7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여기 7은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이게 3번과 4번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번, 3번이 편해서 이렇게 연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연주가 되는데, 오른손의 엄지는 6번과 4번을 책임져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 두칸 옆으로 빠져서, 이번에는 한칸 옆으로 빠지는데 4와 3을 1, 3으로 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두칸 옆으로 빠져서 이런 연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먼저 이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연주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1, 3으로 바꿔서 이렇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00에서는 이제 손을 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마디인 2와 7, 와이드 포지션 2와 7, 좀 멀죠, 거리가. 1번과 4번 손가락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해서 요 새끼가 2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새끼손가락이 7, 7에서 5로 떨어지고요. 키시베님 영상을 보니까 이 5를 4로 떨어질 땐 3번 손가락으로 바꾸시고, 3번 손가락은 이제 여기 2로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간다면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마지막 둘둘을. 여기부터 정리를 해보면 1번, 4번 잡고, 하고 새끼손가락 두칸 빠져서 이번엔 3번으로 바꿔서, 요번에는 3번이 그대로 내려가고 2번으로 바꿔서, 아이고, 마지막에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천천히 저 이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딴, 아이고, 딴, 따다비다, 딴.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2에서 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있었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끝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손가락이 그대로 하나 위로 올라와서 여기 있는 2를 잡고요. 그 밑에 2는 3으로 잡고, 여기 1은 당연히 1번으로 잡아주시는데, 처음 출발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 마이너 코드가 하나씩 위로 올라온 모양인데, 처음에 빼고 치고 해머링, 그다음에 엄지, 엄지, 오른손이 이제 엄지가 세개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네, 여기 두 개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손이 여기로 넘어오는데, 5, 5, 4.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 마이너 코드 모양을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엄지가 두 번이네요.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 잡고 엄지, 엄지, 딴, 딴. 여기까지 할때 이제 이 녀석들이 버려지면서 마지막 요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이 5가 사라지는 타이밍. 네,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손가락이 나타나서 혼자만 오면 안 되고 1, 2번으로 같이 클릭 만들어주고, 새끼손 버렸다가 4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앞에서 연주했던
도돌이표 D파트의 앞부분을 한번 더. 연주해 주시고요. 또, 요거 또 연주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방금은 가로 1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로 2번으로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2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마이너 모양에서 이렇게 똑같이 연주를 두 마디 하고 나서 이 5를 2번, 3번 잡고 슬라이드는 없는데 슬라이드를 쓰는 게 뭔가 편한 것 같습니다. 2번, 3번, 1번, 3번, 마지막은 1번 손가락 하나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D 파트의 네 마디를 보게 되면 왼손을 버렸다가 자, 여기를 이제 몇번 손가락으로 잡을 건가 이게 고민인데 2번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줄 치고 엄지 하나, 그 다음에 5번 하나, 두 줄, 엄지 하나, 5번 하나.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D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